김태리가 나왔던 바야흐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서 본 태자기가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던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태자기, 3살 미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예 죽은 귀신을 태자기라고 그런대요. 근데 영매들이 접신을 할 때 말을 이제 3살이니까 말을 못하고 파람을 불거나 접신을 한다고 그래요, 무당들이. 근데 그 일제강점기 때 이 태자기를 모시는 영험한 영매가 있었대요. 무당이죠. 그 무당이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도니까 경찰서장이 그 무당을 잡아다가 거기서 물어봤대요. 내 미래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무당이 아기 목소리로 너 숨겨둔 첩 하나 있지, 곧 관직에서 쫓겨날 거야. 그래서 경찰서장이 무당이 거짓말한다고 쫓아냈는데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첩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 라고 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악기에서도 무당이 태자기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죠. 못 사는 집 애기를 갖다가 죽이고 태자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며칠씩 굶기고 실신지경에 이르면 그 앞에다가 그 먹을 걸 갖다 주고 손을 딱 내민 순간에 그 아이 팔을 잘라서 아이 죽이고 그 아이의 넋을 봉인한 다음에 시체를 48쪽, 왜 48쪽을 쪼는지 모르겠지만 48조각을 태워요. 그리고 그 손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봉인을 해. 그래서 99일간 지나면 아이의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 조선시대 기록이라든지 1976년경 신문에서 실제로 아이를 유기해서 태자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야, 나는 여기서 진짜 무당처럼 하는 사람 봤어요. 전부인 죽으라고 부적 써서 그냥 남자한테 베개 속에도 또 어떤 게 있어. 구미호. 구미호도 있잖아. 아 구미호 또 전설의 고향 보면은 구미호 나오잖아. 그 박민영이가 구미호 탁 역할도 하고 그랬잖아. 간을 빼먹는 구미호. 덕대골이라고 전설의 고향에서도 있었거든요. 덕대골. 덕대가 뭐냐면 장가 못 가고 죽은 사람을 몰래 갖다가 버리는 시설 갖다 덕대라고 그랬어요. 덕대가 모여 있는 덕대골에 충청북도에서 있었던 그 전설이에요. 남편이 병이 있었죠. 맨날 스님 등장해. 똑똑똑. 아, 이 집의 기운이 어쩌습니까? 어쩌습니까? 이 집에 무한이 있고. 덕대골에서 3일이 안 된 시신의 다리를 삶으십시오. 그걸 먹이면 저 병이 나을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식칼을 칙칙 갈아가지고 덕대골로 향하죠. 비바람 막 치고 막 천둥 치고 그래가지고 시신 막 놀래고 막 이러다가 3일이 안 된 그 시신을 발견해서 다리를 칼로 막 달려오는데 뒤에서 그 귀신이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외발로 막 뛰어오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러죠. 부엌에 와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다리를 갖다가 넣으니까 오이구야, 그 쫓아왔던 귀신이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잖아. 그 덕대가 끓인 물을 남편한테 먹이니까 씻는 듯이 나온 거야. 씻는 듯이. 아멘이야?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날 아침에 시신을 제사를 지내주려고 딱 그 시신을 다시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천년 묵은 산삼이었던 거야. 다리 하나가 딱 부러진 거. 그 산삼 물을 먹었던 거지. 그리고 잘린 다리 그 산삼 있잖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내 다리 내라. 대망의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이 뭐예요? 처녀귀신이야, 처녀귀신. 그리고 몽달귀신도 있어. 처녀귀신은 처녀가 죽은 귀신이죠.
결혼 못해 죽은 귀신이 이제 몽달 귀신. 이 처녀 귀신의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몽달 귀신과 처녀 귀신을 결혼시켜주는 사혼식, 죽은 사람들의 혼인을 시켜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몽달 귀신은 삼태 귀신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삼태 귀신은 몽달 귀신의 나쁜 버전이래요. 나쁜 버전. 장가 가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죽게 되니까 너무 한이 되니까 사나운 악기가 된다고 그래. 산 사람을 덮쳐서 병으로 죽게 만든다고 그래요. 삼태 귀신. 삼태 귀신은 보통 산골짜기 음침한 골 혹은 음험한 음기가 가득한 어두침침한 한적한 곳에 주로 깃들어 있다고 그럽니다. 밤길 혼자 가는 사람 덮쳐서 병에 걸리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 삼태 귀신이 쓰인 것 같으면 가만이라든지 멍석, 삼태기 같은 것을 그 병 걸린 사람한테 머리에 씌우고 귀신을 퇴치했다고 그럽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처녀 귀신, 손각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손말병이라고도 한대요. 귀신 중에서 제일 악독하대. 무섭고 우리가 알잖아. 머리 흰머리 뜨고 피 띡띡 흘리고. 저 어릴 때 뒷집 남자 갑자기 결혼했어요. 여자 쪽에서 엄청 서둘렀어요. 근데 결혼 후 2개월부터 여자가 아프더니 3개월쯤 죽었어요. 죽을 걸 알고 작정하고 결혼해. 어머나. 산 사람은 남은 사람은 어쩌자고. 너무했다. 처녀 귀신 안 되려고 그랬는가 보네. 귀신 중에서도 이 처녀 귀신들이 가장 말썽을 부린다고. 영매들 즉 무당들도 처녀 귀신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다고. 처녀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결혼하는 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것들이 결혼식을 올려서 그래 그러면서도 요즘 사람들 마음이 너무 독해진 것 같아. 보험을 그렇게 들어놓고 사람을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남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릴 말을 윤희네님께서 미리 해주셨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랑이에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랑. 처녀 귀신이 안 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산기슭에 묻지 않고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묻었다고 그래요. 밟으면서 무덤 밖으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 귀신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남자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남자의 성기 형태를 띈 것을 같이 넣어줬다고. 아니면은 집으로 된 인형을 만들어서 남성 성기만 좀 크게 한 그런 것을 같이 넣어줬다고 그래요. 처녀 귀신 되지 말아. 왜 이 귀신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냐면요,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범이 이름 모를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한다라고 생각해주고 막 뛰어다니면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14명이 부상을 입고 12명이 중상이래요. 사람이 미쳐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놈이잖아. 그래서 제가 귀신 이야기를 준비했다니까. 무서워. 또 하나 귀신범 도사님 이렇게 그려있잖아요. 무당집 가면은 선관대사 대체로 결혼하고 자녀를 두고 살다가 떠나게 되면 산 사람에게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그래. 뭔가 한이 남은 귀신은 선관도사라고 해서 다시 무녀의 몸에 실려서 남의 기룡사를 애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을 켜주는 귀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귀신이 누구냐면 마동석 있죠. 마동석 신과 함께 성주신으로 나온 마동석 귀신도 있어. 그때 보면은 햅쌀을 담아가지고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든지 집안 어디다가 놔두죠. 신주단지 좋아요. 어? 지금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안 기룡화복 제일 대빵 성주신. 눈코이염 달걀 귀신. 자손이 없어서 하늘 푸는 귀신이라고 그래. 달걀 귀신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머리카락 말이고 얼굴에 모양새만 있고 눈코입이 없는 귀신 달걀 귀신. 무덤기도 있대요. 무덤기. 무덤에서 쉬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무덤이 망가져서 나오는. 그러니까 옛날에 공동묘지에서 우리가 그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깨비불이 뭐냐면 인불이에요. 인불. 그 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짐승에 의해서 파헤치지 않습니까. 파헤치면 뼈들이 이렇게 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묘가 붕괴된다. 비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촉촉한 비가 내리면은 거기에서 인이 산화되면서 불을 일으켜요. 도깨비불처럼 팍팍 보여요. 그래서 인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이 도깨비불이다. 그 다음에 나무 귀신이 당산나무. 당산나무에 깃들여져 있는 그 몇백 년 된 마을에서 애군을 막는 데는 그 숯 있지 않습니까. 숯 금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 아들 나면은 고추를 달고 딸을 나면 숯을 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숯이 귀신을 쫓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 담글 때 숯을 넣어요. 뜨겁게 달군 숯을. 왜냐면은 장맛을 변하게 하는 귀신이 들지 말아라. 이야 물귀신. 근데 물귀신은 좀 낚시 가면은 진짜 쭈삐쭈삐 설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이제 밤낚시를 할 때가 있어요. 달빛에 이렇게 촤악 있지 않습니까. 그 막 물이 나를 막 끌어당기는 싹 그때 쭈삐쭈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라니 소리가 막 꼭 애기 우는 소리가 깨악 깨악 이런다. 그거는 밤낚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듣고 있어. 라디오 막 듣고 있고
밤낚시하는 사람들이 괜히 막 라디오 틀고 하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그래. 봐보세요. 달빛 은근히 있어. 찌불만 딱 보여. 다른 데는 다 컴컴해. 물이 그 찰랑찰랑찰랑찰랑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손 찌더는 것 같아. 이렇게 놓아라. 그때 고라니가 소리 쫙 찌더. 아! 고라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라니 소리. 그냥 밤낚시 안 해요? 아멘이야? 그렇지. 아멘. 믿습니까? 근데 음기가 제일 센 데가 물이래요. 밤 11시 저 새벽 3시 사이에는 절대 절대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무속인들은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행님한님 이승환 좋아하시죠? 이승환의 뮤직비디오 중에서 귀신 나오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이승환의 애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하철 그렇게 운전석에 여자가 이렇게 톡톡 뭐 조작이다 뭐다 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가요계를 은퇴하려고 그랬대요. 나중에 집 앨범에 귀신소동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또 저 당부라는 노래도 있었고 요 뮤직비디오 만든 감독이 그 차은택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성모 아시죠? 조성모의 캡은 엄청나게 히트를 치죠. 그때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한편의 영화 같은 제작하는데 매덕들었다.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 차은택이가 최순실하고 연관돼 있었죠.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방송.